와,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것도 계속 긁어 부스럼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몰랐는데. 어, 야, 아, 이거 뭐야. 강남에서 이 얘기가 돌고 있대. 예. 네. 어. 특히 우리 저기 니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놀아가지고 닉네임이 밤의 황제. 오! 아. 진짜 니쿤. 아니, 술을 좋아하나 봐요, 니쿤이? 어, 뭐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거 금시 조목. 아, 그 밤의 황제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밤의 황제가 최영엽 씨가 글쎄요. 뭐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황제 정도. 밤에 뭐 백작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 옛날에 네, 아, 오. 백작. 뭔가 밤에 백작. 예. 본인은 들었을 때 왜 이런 풍문이 돌았을까? 알겠어요. 왜냐면 사장님 탓이에요. 사장님 탓이에요. 어, 사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어. 누구 만나 뵐 때 어. 저를 불러요. 아, 그렇게 있어. 진영이가 사장님이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어. 비즈니스는 계속 전화해서 아하. 부르고 그래요. 근데 굳이 니쿤 씨만? 그렇더라고요. 아, 여기서 아니. 말하는 건 진영이 형이 아니에요. 진영이 형 사장님 말고. 네, 그 다른 아, 진짜 회사 정말 실무로 다. 아, 실무. 아, 네. 아, 박진영 씨가 아니에요. 아니. 다들 진영이 형이라고 네. 생각하지 말아요. 아, 그렇구나. 아, 아니야. 여기 사장이 해가지고, 야, 박진영까지 일타 토피구나. 아, 아니겠다. 아, 맞다. 아, 아니야. 박진영 아니야? 박진영 아니, 저기, 그럼 얼마나 빈도수가 뭐 많을 때는 일주일에 막 두세 차례도 불려나가고 막 그랬어요? 소문 터지기 전에는 한 두 번? 소문 터지기 전에. 아, 이 소문 터지기 전에. 네, 이 소문 터지기 전에. 소문 터지기 전에. 아, 일주일에 두 번. 사장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아, 미안해서. 아, 그 다음에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전화 그래서? 통화로만 해요. 어, 전화 통화로만. 좀 통화로만. 저 좀 박, 이거 어. 좀. 아, 이 소문한 거는 알고 있었군요. 네. 아, 예, 예. 그렇죠. 좀 소문한 거는 그 왜 니쿤 형만 이렇게 불러. 전화라도 주지. 아, 왜 그러세요? 저도 불렀어요.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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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